아침 우리 집 앞에 야산 밑에 핀 장미요. 쓸쓸해 들려? 감돌 잘 잤어? 여기 핀 꽃들도 장미. 잘 잤다. 우야, 뽀삐도 잘 잤고. 접시 꽃대가 많이 올라왔다. 지금 텃밭 좀 구경합시다. 꽃 양귀비인가? 야, 흐드러지게 펴 있고. 상추도 지금 이제 솎아야 되겠네. 상추 좀 뜯어서 쌈 싸먹어야겠다. 엄청 많이 올라왔네. 물 준다고 합니다. 내일 비가 올래나 좀. 비 한번 오게 되면 또 금방 올라와요. 예, 접시꽃도 많이 올라왔어요. 꽃대가. 앞에는 저기 해당화라고 하는데 꽃이 다 졌죠. 여주 심어놓은 게 이제 슬슬 나뭇가지 타고 올라와요. 토마토 오늘도 저기 심어놨다가 하나 이쪽으로 옮겨 심었네. 고추가 지금 한 160대 있는데 냉해를 입었는지 많이 자, 안 자라요. 이제 꽃이 슬슬 피기 시작해요. 노지에 꽤 조금 덜하죠. 비닐하고 쓰이는 것들은 그냥 계속 뜨끈뜨끈하게 열을 받으니까 빨리 자라는데, 노지에 있는 거는 이렇게 잘안 자라더라고요. 어휴, 구기자인데 이게 좀 있으면 이제 또 열매가 또 맺힐 겁니다. 이렇게 많이 자랐어요. 구기자. 땅콩. 조금씩 올라오네요. 이제 대복숭아 나무인데 올해 달릴지 안 달릴지 모르겠는데 안 달릴 것 같은데 올해는 올해 안 달릴 것 같아. 이거는 이 앞집에서 좀 맵으로 준 아로니아. 아로니아예요. 이렇게 보이죠? 열매가 까맣게 되면 이제 수확하면 됩니다. 아직 멀었어요. 여기죠. 가을, 늦가을까지 이게 수확을 할 수가 있어요. 도라지 많이 올라와 있죠. 앞에다. 도라지. 조금 있으면 이제 이것도 꽃필 겁니다. 부추는 한번 뜯어서 먹었어요. 전에서 먹고 조금 이제 올라왔네요. 이게 좀 비가 안 와서 많이 안 올라왔네. 앞에도 이제 구비자. 오가피나무가 숨이 많이 나와있죠. 이것도 나중에 이제 열매까지 다 수확을 해요. 아직 열매는 아직 안 올라와있네. 이 옆에 옥수수 들쑥날쑥하죠. 네? 어떤 놈은 커있고 어떤 놈은 또 안 자라고. 물 준 데는 조금 이렇게 올라와 있고, 이제 오이 물 주면서. 오이도 지금 밑에 떡잎이 지금 다 말랐어. 물 계속 줘야 돼요, 오이. 이제 또 타고 올라오기 시작해요. 옆에는 이제 호박 심어놓은 거. 호박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 심어놓은 거. 넝쿨 호박이에요. 쭉 타고 올라가는 넝쿨 호박. 이 호박이 아니고. 여기는 옥수수는 조그맣죠. 고라니가 왔다 갔다 해서 그래서 이게 펜스를 이렇게 쳐놨어요. 저기에다가 또 아카시아 나무 좀 잘라놓고 애들이 조금 못 넘어오도록
끝났어요. 저 앞으로 가봅시다. 아침이에요, 아침 하죠. 지금 7시 조금 넘은 아침. 옆에는 애기 똥불이 아주 엄청나죠? 정작을 안 해서, 다른 분이 경작을 안 해서 이렇게 애기 똥불이 많으시죠. 요 앞에는 아저씨가 비가 안 오니까 물 뿌리는, 자동 물 뿌리는 걸 해갖고 이렇게 옥수수만 아주 그냥 엄청 잘 올라와 있죠? 자동으로 빙빙 돌면서 물 주는 시설을 해놔서 편하게 지금 농사 질라고. 우리 집에 있는 건 계속 물 뿌려서 주어요. 왔다 갔다 하면서. 여기는 옥수수, 여기는 감자. 감자, 여기는 토마토 다 심어놓고, 이제 꽃이 핀 거 보니까 이제 토마토도 슬슬 열리거든. 당근. 당근도 여기 이제 조금 있으면 수확을 한번 해볼 거예요. 감자도. 수문 옆에 이제 제거를 해줬는데도 이렇게 많이 올라왔어요. 여기는 시금치 있는 건 이제 다 정리해서 다시 또 씨 뿌려야 돼요. 엄마가 어저께 또 속간해서 얼간 배추, 된장국 끓여 먹고. 여기 씨 뿌려 놓은 게 참깨. 저 앞에는 참깨 이제 정리해서 속아서 올라오게끔 만들어 놓고. 감자꽃이 하얀 게 이쁘죠? 아침인데 이렇게 하얗게 올라와 있대. 어제 이제 조금 따줘야 돼요. 감자꽃도. 이 초롱꽃도 안 보이려나? 이거 초롱꽃인가? 이게? 네? 산 위에도 있고. 노란 게 뭔, 무슨 꽃인지 아주 예쁘게 폈어요. 앞에. 향기도 나고. 저 앞에 자동으로 쭉쭉쭉쭉쭉쭉쭉쭉쭉쭉 물 뿌려요. 집 앞에 심어놓은 대파, 씨앗 달라는 거. 저 앞에. 고구마가 잘 안 자라. 고구마 자라야 되는데, 고구마 잘 안 자라요. 이제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. 이게 먼저 한 700대 심고, 나중에 한 100대 심어놓으면 되는 조금씩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. 이건 이제 대파 씨 뿌려놓은 거, 이제 정리해서 이거 조금 올라와 있죠, 벌써? 가 아닌가 이제 그런 굵은 것들을 이제 뽑아서 따로 심어두죠. 중간 중간에 이렇게 올라와 있죠. 다들 잘 자라고 있습니다. 나중에 이게 한 모자라서 심어놓은 100대 있는데 중간 중간에 지금 벌써 죽었어요. 처음에 심을 때 물이 없어서. 뜨거우니까 이제 말라 죽네. 중간중간 이렇게 붕붕 떠있는 거는 이제 말라 죽은 거. 이쪽은 그 전에 심어놓은 건 좀 살아있는데 나중에 심은 거는 거의 뭐 한 50%는 다 죽었네. 이거는 쇠비름. 이렇게 쇠비름이 이렇게 잡초에 이것도 뽑아줘야 돼. 비닐 멀칭 한 데는 괜찮은데 이렇게 쑥 있는 데는 벌써 이렇게 잡초가 금방 올라와요. 하루가 멀다라고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줘야지. 잡초 정리를 쭉 해줘야지. 예, 이렇게 한 바퀴 빙 둘러봤습니다. 아침 우리 집 텃밭하고 주변을 한번 빙 둘러보고. 오늘도 날이 꽤 밝으네요. 한 바퀴 빙 돌려봐요. 맑은 날씨에 또 아침 저녁으로 좀 쌀쌀하긴 하죠. 시원
시원한 공기를 마시면서 한 바퀴 빙 둘러봤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